지난해 말 방영돼 많은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아이리스가 현재 일본에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방영 초반에 굉장히 좋았던 시청률이 요즘 들어서 조금 주춤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지만 만나보신 것처럼 최근 OST 콘서트를 가지면서 다시 한번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스포츠 동아 윤효수 기자와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아이리스 OST 콘서트가 도쿄와 오사카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예. 좋은 반응이 있었나요? 예, 지난 5월 26일 오사카에서 두 차례 그리고 도쿄에서 1일 날 두 차례 등 모두 아이리스 OST 콘서트가 네 차례 일본에서 열렸습니다. 네. 이번 공연에는 지금 보신 것처럼 주연 배우 이병헌 씨 그리고 김태희 씨를 비롯해서 정준호, 김승우, 김소연, 탑 등 연기자들이 모두 총출동해서 화려한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또 아이리스 OST에 참여했던 가수 신승훈 씨, 백지영 씨, 빅뱅, 김태우 씨도 무대에 나서서 공연을 펼쳤고요. 이번 공연은 드라마틱 라이브 스테이지라는 타이틀 아래 펼쳐졌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지상파 방송사인 TBS가 골든타임 때인 수요일 밤 9시에 아이리스를 방송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아이리스에 대한 향후 시청자의 관심을 모으기 위한 프로모션의 하나로 진행된 무대였습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또 출연진들이 그 노래뿐 아니라 직접 액션씬 그리고 총격씬 등을 무대 위에서 바로 재현을 하면서 관객들의 열띤 환호를 받았습니다. 특히 그 연인원 6만여 명의 관객이 이번 공연에 호응을 보내는 등 아주 그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고 합니다. 주최 측은 이번 공연에 기존의 한류 행사의 주 관객층이었던 그 중장년층 여성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들이 함께 참여를 했다면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콘서트 현장 같이 만나보고 계신데요. 우리 배우들이 굉장히 열정적인 무대를 펼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콘서트 현장이 굉장히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었는데 네. 근데 이 현장에서 관객들의 이 좌석 배정으로 인해서 조금 해프닝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1일 도쿄 공연에서 벌어진 상황이었는데요. 예. 일부 좌석에 그 티켓이 팔려나간 상황에서 해당 공간인 그 스탠드 앞좌석에 돌출 무대가 갑자기 마련이 된 데서 비롯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미 해당 공간의 좌석을 그 예매한 관객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이에 그 현장에서 잠시 그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주최 측은 긴급하게 그 다른 공간에 이들의 좌석을 마련을 해줬고요. 하지만 이 문제 때문에 공연이 잠시 지연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연 배우인 이병헌 씨가 직접 무대에 나서서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병헌 씨는 일본 현지 관객 들에게 미안한 뜻을 밝혔고요. 준비된 것을 200% 보여드릴 테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관객들은 이해 호응을 하면서 사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일본 현지 관객들의 이런 열기를 되짚어보면요. 아무래도 일본에서 아이리스가 이렇게 방영이 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아이리스가 언제부터 일본 현지 내에서 방영이 됐었죠? 아이리스는 지난 4월 21일부터 일본의 지상파 방송인 TBS를 통해서 매주 수요일 밤 9시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대는 그 한국에서처럼 그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시간대입니다. 굉장히 시청률이 굉장히 높은 시간대인데요. 그만큼 TBS가 아이리스 에 대해서 쏟는 관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는 현지 시청자들의 관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본 지상파 방송의 골든타임 때에 드라마가 방송되는 특히 그 외국 드라마로서는 아이리스가 처음이어서 그 관심의 열기를 한층 그 담아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본 지상파 방송에서 방영이 되면서 상당한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방영 초반에는 아이리스가 10%가 넘는 두 자릿수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는 기대에 부응을 했다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첫 방송이 된 그 4월 21일에 1, 2회가 잇따라 방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10.1%의 시청률을 나타냈습니다. 외국 드라마인데다가 골든타임 때라는 방송 시간을 고려한다면 현지에서 상당히 높은 수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이리스는 지난해 이미 그 일본 TBS가 투자에 참여를 했었고요. 한국에서 방송되기 전에 수입을 해갔던 드라마입니다. 변사마로 불리면서 한국 최고의 인기를 모으고 있는 한류 최고의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이병헌 씨를 비롯해서 김태희, 정준호, 김승우 씨 또 탑 등 인기 한류 스타들이 총출동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만큼 방송 초반 시청률의 수치는 가볍게 여길 수 없을 만큼 많은 의미를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특히 제작사 측은 그 아이리스 이전에 같은 시간대 예,
시대에 방송됐던 여러 가지 그 드라마의 시청률이 고작 그 5, 6%에 그쳤다는 점에서 아이리스의 시청률은 매우 성공적인 결과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실제로 TBS가 그 아이리스를 방영하기 전에 방송했던 한 드라마의 경우에는 시청률이 6.1%에 불과했고요. 그 이전에 방송된 작품들도 최고 7 내지 10%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드라마가 또 지상파 방송에 방영이 되고 또 황금 시간대에 방영이 되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시청률이 잘 나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시청률이 잠시 주춤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그 방송 초반에 두 자릿수였지만 최근에는 네. 한 자릿수로 약간 그 하락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그 많은 요인이 그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드라마 속 그 캐릭터에 걸맞는 배우들의 실제 목소리가 일본 현지 성우의 더빙으로 그 캐릭터의 매력이 반감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감성적인 멜로에 관심이 높은 현지 시청자들의 시선에서 약간은 좀 떨어져 보이는 첩보 액션물이라는 점 등이 그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 방영 횟수가 이미 이제 중반이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골든타임 때 방송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이리스에 대한 여전히 그 기대감을 버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작들이 시청률에 비하면 그리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특히 TBS는 그 내부 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 이전까지 한국 드라마에 별로 관심이 많지 않았던 10대부터 30대의 시청률이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장년층 특히 주부나 여성 시청자에 머물렀던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인기의 폭이 그만큼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일본은 한국과는 달리 그 지상파 채널이 많다는 점에서 30%를 넘었던 국내 상황과 단선적으로 비교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 이런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와는 또 우리 상황이 다르니까 이런 점을 또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런 아이리스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이런 관심들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우선 그 한류 최고의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이병헌 씨의 신작이라는 점이 현지 시청자들의 관심을 꾸준히 모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병헌 씨는 그 욘사마라고 불리는 배용준 씨와 함께 일본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한류 톱스타입니다. 그런 만큼 그가 첩보 요원이 되어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세상에 나서는 이야기가 이전과는 좀 더 다른 그의 변신의 매력으로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또 김태희 씨와 펼치는 애틋한 그 극중 멜로 감성도 일본 시청자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겨울 연가나 영화 내 머릿속의 지우개 같은 그 일부 한국의 드라마 혹은 영화가 현지에서 상당한 인기를 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순정적이고 순수한 그 사랑의 감성적 표현에 대해서 현지 시청자나 관객의 관심이 그만큼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현재 방영 중인 아이리스가 아직 그 중반을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 좀 더 그 적극적으로 펼쳐지는 이병헌 씨와 김태희 씨의 본격적인 멜로 장면들이 공개가 된다면 현재 시청자들의 관심이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미 일본에서 관심을 얻고 있는 정준호 씨, 김승우 씨와 함께 탑 등 그 신진 한류 스타들의 인기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룹 빅뱅의 멤버로 일본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탑이 새롭게 연기자로서 모습을 드러내면서 특히 그 젊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이끌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네, 전해주신 것처럼 일본에서 방영되고 있는 아이리스가 현재 시청자들에게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비록 시청률이 잠시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OST 콘서트를 전환점으로 좀 더 이제 좋은 사랑, 많은 사랑을 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동아 윤현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